안녕하세요.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 제니퍼입니다. 고딕 건물의 창과 스테인글라스, 그 화려한 아름다움 속에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아직까지 뻔한 인문학 구독자가 아닌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딕 건축에서는 첨두 아치와 늑골 궁룡 그리고 공중 부벽이 천장의 무게를 지탱했습니다. 자연히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사용했던 두꺼운 벽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덕분에 창문은 점점 더 많아지고 이 창들은 스테인글라스로 장식이 되어지게 됩니다. 먼저 창틀을 살펴볼게요. 이 사진과 같이 중세 성당의 창 윗부분을 보면 화려한 장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틀 무늬를 트레이서리라고 부릅니다. 작은 창은 하나의 돌을 통째로 깎은 것이고 큰 창은 여러 부분을 나누어서 깎은 다음에 이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안에 유리를 끼워 넣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트레이서리는 다양한 문양으로 장식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문양은 삼여평입니다. 삼여평은 잎이 세 장이 있는 클로버 모양이에요. 기독교 교리의 삼위일체를 상징합니다. 여기 창틀을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가운데에서 가장자리로 퍼져나가는 모습, 즉 방사형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패턴을 레요낭이라고 합니다. 이 창틀은 레요낭보다 더 복잡하죠. 한 송이 꽃과 같은 레오낭 스타일과는 달리 마치 뿜어져 나오는 불꽃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서리를 불꽃을 뜻하는 플랑부아양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을 생트 샤펠로 초대합니다. 파리에 있는 이 성당은 십자군 전쟁에서 얻은 성물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성당이에요. 15개의 창 안에 1000개가 넘은 성경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113개의 에피소드입니다.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전부 묘사했습니다. 이 사진은 샤르트르 대성당의 북쪽 장미창입니다. 이 장미창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중심으로 8명의 천사와 4마리의 비둘기가 둘러싸고 있고 또 그 주위로는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한 구약의 12왕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윗은 12시 방향에, 솔로몬은 1시 방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미창 아래 길쭉한 5개의 창 가운데 멜기세덱, 다윗, 성 안나와 성모 마리아, 솔로몬 및 아론이 스테인글라스를 장식합니다. 당시에는 대전 형식의 책이 유명했어요. 체계적이며 많은 분량의 지식이 유행했던 시대였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에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열이 되는데요. 각각의 의견에는 반대, 재반박, 저자의 견해, 반대 의견에 대한 논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요할 정도로 분석적인 구성이죠. 이렇게 치밀한 구성을 해나가는 가운데 모든 것을 빠짐없이 설명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스테인글라스에 성경 인물 및 성경 스토리를 넣으려는 시도는 이렇게 방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시대 정신의 반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대냐면 유럽 곳곳에 초기 대학들이 생겨났던 시대도 바로 이 시대예요.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을 시작으로 파리의 대학 및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이 생겨납니다. 이 사진은 옥스포드 대학의 정문입니다. 이런 오랜 전통을 지닌 대학은 중세풍인 거예요.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 건물들도 이를 따라 중세 대학의 분위기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경희대학교 한번 느껴보세요. 막상 지어진 시기는 20세기 초반인데 중세 양식의 영향을 받았죠. 내부를 보겠습니다. 트리처치 칼리지의 식당입니다. 영화 해리포터의 무대로 사용되어져서 유명한 곳이죠. 이 사진은 미국의 하버드대학의 아넨버그 홀이라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좀 전에 봤던 옥스포드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의 식당을 모델로 지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중세는 현대까지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니퍼의 펀한 인문학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